고객님 지금 저랑 딱 한 예. 바퀴 돌았어요. 예. 사장님이 평소에 저 차를 운전하실 때까지 어떻게 테스트해본 게 뭐가 있었다 그랬죠? 이제 매뉴얼로 해가지고 네네. 이제 2단 이제 풀악시를 치면 저 차가 딱 뭐 이 영상 보시는 저 네네. 동일 차종 이제 SM7 뉴아트 예, 2.3인데 네네. 아실 거예요. 2단에 그 80을 넘어가지 못해요. 2단에서 80을 못 넘어간다. 예, 네. 잘 해도 한 80, 뭐 관리 잘하는 차분들은 뭐 한 80, 한 뭐 5까지는 가겠지만은 네. 90을 넘어가는 거는 네. 저거는 처음 경험해봤거든요. 처음 경험한 예, 거죠. 제가 거짓말하는 게 보셨잖아요. 네, 저 예, 차마 이거는 찍을 수가 없어서 예, 그랬던 것 뿐이지 예. 몇 번 테스트해서 한 6, 7번 했나 예. 했는데 다 90을 예. 좀 넘거나 90은 무조건 넘겼었어요. 예. 그러니까 SM7 유아트 차종에서 2단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했을 때 80까지 넘는 차는 한 대도 못 봤다. 85 넘은 건 못 봤다. 85 넘은 것도 예. 못 봤다. 근데 지금 90을 넘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놀라셨던 거고. 예.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오실 때, 변속 충격. 예. 변속 충격도 못 느끼고. 저 차 고질병이 네. 유아트 그 이제 검색해 보시면 울컥거림. 울컥거림. 예. 저게 저 차 가장 고질병이거든요. 예. 뭐, 원래 저 차가 이제 미션 튕김. 그게 이제 어쩔 수가 없지. 저거는 이제. 그냥 그런 거다. 예, 원래 차 자체가 차 자체가 그거는 뭐 그렇죠. 신차고 뭐 중고차고 할 거 없이 저게 원래 고질병이 이제 미션 충격이 이제 그런데 미션 충격도 많이 완화됐고. 완화됐고. 예. 그렇죠. 없어진 게 아니라 완화된 게 맞죠. 예. 완화됐고. 그리고 일단은 배기음도 좀 틀린 거 느끼셨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고스트 알파 사장님하고 상담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라파 플러스 원투로 더 추가해서 하는 것보다 사장님의 성향을 파악해보고 사장님이 뭐를 바꿨으면 한다라는 걸 상담에서 1차적으로 상담에서 느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사장님은 우리 제품 얘를 보고 예. 도대체 얘가 뭔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예. 그렇게 할 수 그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조금 설렘이 있을 수 아니 저기 믿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었지만 저는 오늘 네. 라파 하고 싶어 가지고 왔는데 그죠?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만족하시는 거죠. 예. 일단 나중에 사장님 이렇게 타보시고요. 예. 지금 천안 내려가시면서도 좀 타보면 고속주행할 때 차 없을 때 너무 예.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예. 알아서 하시겠지만 예. 차 없을 때 또 해보시면 이 변화가 계속 그러니까 예. ECU가 차 잘 아시니까 예. 학습하는 동안에 시간이 약간 필요할 거고 예. 저희 제품은 특성상 오늘 장착하면 오늘 한 뭐 50에서 한 60% 좋아지고 나머지 30, 40%는 타면서 또 더 추가적으로 좋아지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 느껴지시는 거 있으면 나중에도 전화로 또 얘기해 주시면 예. 저희한테 소중한 자료가 되고요. 예. 하여튼 사장님하고 만나갖고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신 조심히 가시고요. 네네. 예. 네, 사장님. 예, 김 대표님. 네네. 어떻게 그쪽에는 비 많이 안 왔을까요? 아우, 비 뭐 며칠 동안 엄청 와가지고. 아유, 길어지는 괜찮고요. 예, 괜찮습니다. 뒤에 뭐 물이 좀 불어날까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네. 괜찮았어요. 천안은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네요. 아 맞아 어제 중국 엄청 온다 그랬었는데 엄청났어요. 저희 네. 모바일 지역이라 가지고 괜찮았지. 예.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 이거 다행이네. 대표님. 네네. 그냥 제가 한마디로 그냥 표현을 할게요. 네네 말씀하세요.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져요? 예. 아니 자꾸 브레이크가 이거 신호 대기 상태에서 제가 어지간하면 N을 안 나요. 네, 무슨 말인지 알아. 예. 이런 고객님들 제법 있지 않았던가요? 아유, 보통, 많아요. 예, 네, N을 놓지 않는데 자꾸 브레이크가 끄덕끄덕하면 네. 자꾸 튀어나가려고 해가지고 차가 그냥 막 치고 나가려고 하지. 제가 어지간하면 중립을 안 놓는 사람인데 네네. 제가 그렇게 하고 네. 근데 저한테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맞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어차피 연비보다는 그렇지. 퍼포먼스 위주로 그냥 연비 네네, 생각 안 하고 네네. 그냥 네. 그냥 이제 퍼포먼스 달리는 사람이니까 이게 맞는 거고 그때 네. 기술 대표님 말로는 탄이 이제 모델에는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더 탄이 더 이상 모델 유속증강기 탄이 더 안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제 거는 구조상 네. 예. 네. 그러면 그 의형제 몇 킬로 하신 그 소리질러 그 아우님처럼 네. 네. 그걸 저는 그걸 달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아끼고 아껴가지고 이제 시즌 2 저도 찍어야 되잖아요, 그니까. 네네네. 예, 저도 이제 다음 번에는 제가 그래도 체감을 좀 하려면 네네. 몇 장 정도를 더 업을 해야 될까요?
아, 뭐, 지금 그거 같은 경우도 20장 내외 다 들어가니까요. 예. 그 사장, 뭐, 그. 저는 한, 예. 한 4번 정도 이제 네.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나눠서 업그레이드. 예, 그러면 예, 한 번, 한 번 업그레이드 할 때 한 4장 정도씩 더 추가하면 딱 좋아요. 그런 정도. 예, 할 때마다 계속. 예. 저도 예. 이제 부담도 없고. 네네네. 저도 그렇게 하니까. 네네.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러면 제가 추석 안에. 네네. 명절 안에 제가 그거. 일정을 잡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거 그러면 내장하면 저는 가격이 어떻게 되죠? 당당 가격이? 아, 당당 뭐 우리 기존 고객은 다 5만 원씩 해드리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네네. 제가 오늘이 11일이니까 네. 그 추석 안에 제가 한 번 더 기러지 방문하고 네네네. 한 번 더 인터뷰하고 그거 한 번 더 그거 네네. 하는 걸로 그때 얼굴 뵙고 저는 한 번 더 얘기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건강 조심하시고요. BP 예, 조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일정 나올 때 전화드릴게요. 네, 네.